도와줘 내 진로. 여러분들 진로 도우미 동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곳에 왔는지 궁금하시죠? 아, 궁금해 주세요. 자, 오늘은 바로 현대 위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계의 기술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갈 우리 현대 위아에서는 어떤 진로 꿀팁이 있을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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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뭔가 빛과 번쩍하고 너무 좋은데 담당자님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 위아 홍보팀 장유원 매니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현대 위아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 현대 위아는 1976년 설립된 현대 자동차 그룹 계열사 중 한 회사고요. 현재는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R&A 특수사업 총 4가지 사업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는 엔진, 모듈, 사륜구동, 등속 조인트를 생산하고 있고, 공작기계 부분에서는 약 100여 종 범용기와 원격으로 기계를 제어진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Robotics and Autonomous, R&A 솔루션 부분에서는 현대 자동차 그룹 안에서 스마트 제조물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수사업 분야에서는 다양한 육해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R&A 솔루션이 뭐예요? Robotics and Autonomous라고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을 제조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실현하는 그런 사업군입니다. 진짜 많은 곳에서 또 이렇게 현대위아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도 합격하셔서 들어가셨다, 그죠? 네네. 네. 혹시 어떤 과정이 조금 있습니까? 저는 채용 전환형 인턴 전형으로 들어왔는데, 인턴 또는 일반 공채, 수시 채용, 경력 채용 등 다양한 경로로 입사를 하세요. 그 중에서 일반적인 대졸 공채 전형 같은 경우에는 1차 서류 면접을 통과하시면은 온라인 인성 검사를 보시고요. 1차 면접은 실무진이 전문성을 판단하는 단계라면 2차 면접은 회사 인재상에 맞는 인재인지 아닌지 임원진 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그러면은 현대위아 입사를 준비를 할 때 꿀팁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현대위아 홍보팀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나를 찾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본인이 하는 동아리 활동, 학회 활동, 지원하는 전공 분야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직무랑 관련이 있는지 부합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위아 채용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직무 역량이나 직무 소개가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업무인지 배려해주는 차원이기도 하거든요. 채용 홈페이지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원하시는 것보다 해서도 업무 만족도도 굉장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야, 어떤 활동 영역인지 너무 궁금한데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주로 기계, 전기 또는 산업공학, 이과 계열 전공자 분들은 제조, 생산 관리, 품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법, 경영, 언어 쪽으로 전공하신 문과 계열 직무분들은 경영 지원본부 직무나 또는 영업 활동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괜찮습니까? 전망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비전이 있는 기업이죠.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패러다임에 발맞춰 다양한 신사업에 지금 적극 도전하고 있는데요. 차량 부품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차량 부품 제조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전동화 EX3나 통합 열 관리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부품 연구 직무 분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요. 또한 현대 자동차 그룹 안에서도 스마트 제조물류 솔루션 제공자가 되기 위해 현재 협동 로봇과 AGV, AMR 로봇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최적화된 생산 프로세스를 제공하고자 연구 개발 인력도 더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우리 이 친구들 지원해! 이런 느낌. 자동차 부품이나 로봇 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어학 능력이 우수하고 관심 있는 친구들도 지원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현대 위아에서는 해외 생산법인,
판매 사무소 등을 포함해서 총 16곳의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현대위아에 입사하시더라도 어학 성적이 충족이 되면은 해외법인 주재원으로 발령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산업군에 대한 관심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면접을 또 보고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아, 요거 준비할 때 좀 생소할 것 같다. 이런 것도 혹시 없을까요? 문과 직무였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다트 자료를 살펴보면서 분석을 했는데 사실 이게 확 와닿는 게 좀 어려웠어요. 사업 분야도 너무 많고 전문적인 제조산업 분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어려웠는데 이럴 때 제가 했던 방법은 발로 뛰어서 현직자를 찾아라. 다양하게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기업에 대한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현직자들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을 활용해서 아니면 이렇게 현직자가 인터뷰한 컨텐츠를 찾아봐라. 그리고 홍보팀에서 매월 사보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회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직무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되게 상세히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사보를 확인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찾아보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들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딱 해주면서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본인만의 필살기를 만들어 어디서든 환영받는 인재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꿀팁들 꼭꼭꼭 적어놓고 밑줄 쫙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예. 2022년 경남 진로 취업 한마당 많이 지켜봐주세요.